안녕하십니까, 예반입니다. 오늘은 또 왔습니다. 뿅!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디펜트를 하고 옵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는 디펜트를 하고 옵니다. As I already mentioned. 이거는 한국말로 뜻이 다 똑같아요. 무시하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걸 알죠? 진짜 기분 나빴잖아요. 그 무시하다를 할 때 영어로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많이 하죠? Ignore means to imagine that they're not there. You can't hear them, you can't see them.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리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아리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채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나 무시하려고. 그게 바로 ignore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she is ignoring me 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sentence를 두 번 해볼게요. She is ignoring me. She is ignoring me. 그리고 발음할 때는 그 ㄹ라고 하면 안 돼요. Ignore. Ignore. 아주 짧게 하세요.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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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났어. 쟤는 좀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채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무시함을 look down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면은 she looked down on me. She looked down on me. She looked down on me.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둘 다 무시하다 라고 하지만 ignore이랑 look down의 차이를 알겠죠?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봐요.